코미디닷컴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예요. 고지혈증 지방간이 함께 왔네. 중년들의 치약의 식습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채소만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예방에 조절에 조절이라는 기사예요.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전 단계가 한꺼번에 나타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 같은 위험 요인을 공유하는 질병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질병이란 거예요. 피 속에 중성 지방이 많아지고 고지혈증이죠. 간에 지방이 늘어난 것, 지방간은 음식의 영향이 크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그동안에 나쁜 식습관이 쌓여서 이런 병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 술을 적게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발견되는 경우 비알코올 지방간이 대부분이다. 간 속에 지방이 5% 이상 쌓인 상태다. 술을 멀리해도 과식을 지나친 열량 섭취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도 과식을 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하얀 쌀, 하얀 면, 빵, 하얀 설탕, 흰 것 전부 백색이 다 나쁘다 하잖아요. 탄수화물도 우리는 귀리 같은 것, 보리쌀 같은 거, 정제되지 않는 거 그런 걸 먹어요. 현미 같은 거. 쌀밥, 면, 빵과 같이 정제 탄수화물들은 하얗게 껍질 벗겨버린 이런 것들은 또 고기는 비계, 삼겹살, 내장들, 곱창 뭐 그런 것들이죠. 또는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면 비알코올 지방간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음식으로 몸에 들어온 열량을 쓰지 않는 운동 부족이 원인이다.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는 그냥 노니까 쌓이기만 하는 거죠. 술을 적게 마시는데도 이렇게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어요. 이게 고기, 비계, 내장 등 기름진 음식에는 포화지방산이 많다. 고지혈증 원인이 되고 특히 설탕, 케이크, 쿠키, 가당음료, 시럽, 당류를 많이 먹으면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간혹 먹고 초콜릿이라든지 케이크 간혹 먹고 싶을 때 뭐 간혹씩 먹지만 그것을 상용화해서 날마다 먹으면 안 되겠죠. 그 과식을 않고 채소를 많이 먹었더니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이 예방하고 조절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을 많이 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고 육식을 좀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운동을 좀 하면은 모든 게 조절되겠죠.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빠르게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먹었으면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먹은 만큼. 나의 코멘트로는, 서울서, 기촌에서 이제 여기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서울서 가지고 있던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질병이 다 없어졌어. 손도 저리고, 무릎 관절도, 류마티스 관절염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여기 와서 다 그런 게 없어졌어요. 체중도 많이 감소하고, 또, 이렇게, 체질 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사로 소량 먹고, 자주 운동하고, 채소, 과일, 섬유질이 많은 곡물, 보리쌀이나 귀리 등을 먹어요. 그리고 기름진 육식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유제품, 치즈라든지, 우유라든지, 버터 같은 거, 그리고 단백질은 두부라든지, 오리나 닭들, 좀 돼지고기 좀 피하죠. 돼지고기나 붉은 육고기를 좀 피하고, 살코기를 먹고,
해조류를 많이 먹었어요. 해조류. 예, 적당량 먹어야지. 그것도 많이 먹으면 또 오히려 또 좋지 않으니까. 해조류도 늘 끼니마다 미역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 먹고. 생선을 많이 먹고. 두부를 많이 먹어요. 두부. 예,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우린 치즈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칼슘, 철분 이런 또 섬유질이 많은 귀리밥을 먹고, 잡곡밥을 먹으니까, 전부 다 그런 게 콜레스테롤 이것도 정상이 되고, 손절이고 그런 것도 없어지고, 혈압이랑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퇴행성 무릎관절도, 뭐 수술하지 않는데도 그냥, 걷고,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퇴행성 무릎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식사하고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오늘 기사는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은 기사 같아요. 코메디닷컴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예요. 고지혈증 지방간이 함께 왔네. 중년들의 최악의 식습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